올림픽대로도 국회 앞에서 당산 쪽으로는 밀립니다. 아직 여의도로 무대 철거 작업 때문에 영등포 가는 길은 여의공원 앞은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여의도 안쪽에선 용호로 대방동 가는 길이 많이 밀려 있는데요. 원효대교 건너자마자 여의교, 대방역 쪽으로는 지체가 심합니다. 서부간선도로도 다시 목동을 때 양방향 차가 늘었고요. 성산로 외곽 방향도 마포구청 일대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귀경길 여주 부근 2차로에 고장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1차로만 통행되고 있어서 여주 앞두고 한 4km 정도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이제 송내 부근만 양방향 짧게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기흥 부근만 잠깐 지체가 되는 정도입니다. 이전에 천안에서 만나는 논산 천안간도로는 차량터널 안부터 남풍세까지 5km 구간 정체는 남아있습니다. SBS 교통정보는 코웨이와 함께합니다. 브로드웨이 초연 40주년 뮤지컬 스위니 토드 대체불가한 환상의 캐스트 조승우, 홍광호, 박은태, 옥주현, 김지현, 리나 그들이 선사하는 광기와 환희로 가득한 날선 복수극 2020년 1월 27일까지 샤롯데 시어터 염소은행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염소은행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저개발 국가 아이들에게 염소를 나눠주는 희망 프로젝트인데요. 염소 한 마리면 한 가정이 자립할 수 있고 두 명의 아이가 1년 동안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 염소은행엔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분양받은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중에서 한 마리는 반드시 염소은행에 되돌려줘야 합니다. 새끼 염소가 희망의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소은행은 현재 아프리카의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저개발 국가에 세워지고 있는데요. 염소 한 마리가 만들어내는 기적의 나눔 릴레이.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AM 792kHz, FM 103.5MHz, SBS Love FM입니다. HLSQ 지금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SUV를 경험할 시간. 모하비 더 마스터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백호의 낭만시대 가수 최백호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이 외롭게 자란 사람이 그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정이 많은 주인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돈을 훔쳐서 달아나지만 결국엔 그 식당으로 발걸음을 돌리며 이런 게 집이라는 건가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언제나 나를 받아주는 집, 하루 끝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건 마음 든든한 일입니다. 사람 사는 집들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는 밤, 오늘도 낭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 토요일 오늘 낭만시대 첫 노래는 장철웅의 우리 집으로 와로 시작합니다.